이 강물에서 잡은 호피답니다. 또 한 점 보이네요. 이렇게 물에다가 씻으면 빛이 살아난답니다. 예쁘죠? 확 살아나왔고 너무 아름답잖아요. 호피는 이런 맛으로 또 나오고 합니다. 이건 또 문양석에 한 점 있는데요. 이쁘게 나왔죠. 시체넣게 색깔이 팍 튀어나.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이 호피는 또 작아도 빛깔이 너무 아름답네요. 이쁘죠? 삼봉으로 나와갖고 진짜 아름다운 빛깔이 있네요. 호랑이 눈이가 나와 있네요.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죠. 이리 댕기다 온 게 흙은 차들이 배구구멍이나 큰 차들이 있네요. 하얀이 아름다워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호피 못 하놨네요. 오늘은 큰 호피가 없어요. 다녔다나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. 이거는 이대로 또 놔두고 우리는 갑니다. 여기도 또 한 점 보이네요. 씻고 놓은 게 확실히 살아나죠. 이 호피는요, 아까 공사 현장을 잠깐 갔거든요. 마을이 공사 현장. 그래갖고 그 길에서 우리 현비님이
발견을 했습니다. 진짜 색깔도 이쁘고 잘 나왔네요. 집이 먼 길 얼른 가야 된디 호피가 자꾸 못 가게 발을 잡나요. 여기도 한 점 있죠. 호피야, 이제 그만 보여라. 나 가야 되겠다.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큰 호피를 하나 또 탐사를 했답니다. 비가 올게 또 이곳으로 또 끝낼게요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